자, 오늘은 2024년 스프링 빅 프로젝트로 제가 조그만 텃밭을 뒷마당에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아, 우선 비포 애프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얘들을 좀 다른 데로 옮기고 여기다가 요게 제일 우리 집에서 그래도 양지 바른 곳이거든요. 여기 벌들이 이게 한참 꽃이 피어서 지금 벌들이 막 지금 날아와서 이거 조심해야겠다. 그래서 일 시작하겠습니다. 액션! 제가 이거 한 4, 5년 길러서 이렇게 예쁘게 됐는데 벌들이, 어우, 벌들이 안 썰지 모르겠다. 어우. 이거 일단 다 뽑아야 될것 같아요. 뽑아서 다른 데다가, 어우. 어우, 잔뿌리가 엄청나네. 오. 제가 이거 목공 작업은 처음인데 뭐 유튜브 보고 이 나무 어떻게 잘라야 되는지 연구한 끝에 이거를 홈디펏이라는 그 곳에서 장비를 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배웠어요. 제가 오늘 이 손가락 안 잘라질지 모르겠네. 이게 좀 일단 재단을 해서 잘라보겠습니다. 오케이. 오. 들어갔다.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물을 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화학 처리된 나무를 샀어요. 그래서 이거는 스테인을 안 먹여도 될것 같은데. 이제 일단, 그 박스를 만들기 전에 디귿자 모양을 만들어서 이 자리에다가 넣겠습니다. 이게 캐나다는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 뭐든지 사람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솜씨가 없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특별히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자, 이제 박스의 마지막 피스를 붙이겠습니다. 아유, 생각보다 일이 수월하게 됐네. 이제 와꾸는 다 짜졌고요. 레벨 작업하느라고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이제 흙만 집어넣으면 될것 같아요. 흙이 생각보다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이 퇴비를 좀 사왔어요. 무거워가지고 많이 사오지도 못했는데 캐나다 살면서 별일을 다 해버려. 예, 좋아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와, 뿌듯하다. 와, 텃밭이 이게 벌어질까봐 가운데 이렇게 나무를 박았어요. 오늘 모종들이에요. 미리 사다 놓은 것도 있고, 오늘 가든센터 가서 사온 것도 있고. 상추는 자주 뜯어 먹으니까 앞에다 싣고. 그다음에 토마토는 잘 모르겠다. 여기다 그냥 싣지. 짜잔. 이건 방울토마토, 이거는 중간 크기 토마토예요. 쪼개서 심어야 되나? 지금 그냥 심으면 되나? 와, 예쁘다. 이게 케일이 아니라 열무면 난다 좋은데. 열무. 이렇게.
케일을 많이 먹나? 많이 먹어야지. 와, 이렇게 심은 거 맞나? 제가 잘 농사를 잘 안 접어가지고 잘 몰라요. 이렇게 심었다 잘못되면 다시 옮겨야지. 텃밭을 가져본 게 첫 경험이라서 나중에 이게 좀 다시 심어야 될 것 같아. 일단 심어놓고. 근데 이쁘다 되게. 동그란 쪽파예요. 이 쪽파인지도 잘 모르겠어. 근데 벌써 싹이 났네. 응? 금방 클 것 같은데. 야, 야, 오늘 암튼 예쁘다. 이 상추 저렇게 심어놓을 때 예쁘네. 응? 이게 쪽파가 이 촘촘히 심어도 얘네들은 개체 수가 크지 않으니까 괜찮겠죠? 응? 좀 아시는 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농사를 시작했다는데 좀 의미를 두고 올해는 좀 실험적으로. 야,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이거 텃밭 만드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엉터리로 만들긴 했는데 동물들이 밤에 파먹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야, 되게 예쁘다. 이 상추는 많이 먹을 것 같아요. 상추는 그냥 놔도 잘 크던데. 상추는 키워봤거든요. 처음이니까 물을 충분히 줘야 되겠죠. 여기는 이 케일의 겨울에 특별히 한파가 있지 않는 한 케일이 겨울에 이렇게 살더라고요. 이 케일보다는 저는 이 열무를 심고 싶은데 열무는 제가 씨앗을 구할 수가 없어서. 쪽파는 벌써 싹이 여기 지금 나오고 있어서 금방 올라올 것 같아요. 야, 이 상추는 많이 컸는데 좀만 있으면 따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는? 야, 제가 오늘 역사적인 날이에요. 10년 동안 벼르다가 이 텃밭을 만들어 봤는데 어떻게 괜찮나요? 좀 작죠? 여기 좀 집이 마당이 넓지가 않아서 더 크게도 못 만드는데 이제 해가 길어지면 일조량이 많아서 이 농사가 잘 되지 않을까. 예, 또 좀 하루에 소일거리가 이제 생긴 것 같아요. 응? 풍년을 기원하며. 감사합니다. 여기는 그 데크에 있는 조그만 텃밭이에요. 비측을 요거 조금 모종이 너무 작은데 조금 키워서 밑에 새로 만든 텃밭에다가 옮겨 심으려고요. 부추도 이렇게 화초로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2년 전에 제가 시내 나갔다가 우연히 어떤 그 타운하우스 정원에 이 부추가 이게 정원수로 심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씨를 좀 몰래 받아왔는데 그 뿌렸더니 이렇게 잘 자라요. 그래서 계속 베어먹어도, 이 부추는 원래 게으름뱅이 풀이라고 그러잖아요. 베어먹어도 계속 나오고 해서 이렇게 잘 자랐어요. 겨울에 추웠는데 안 죽고 이렇게 에버그린으로 이렇게 예쁘게 살아남았어요. 좀
잘라서 좀 먹어야 될 것 같아. 너무 잘 자랐지. 예쁘지. 이게 되게 원래 더 예쁜데 지금 제가 관리를 안 해가지고. 물론 여기 사람들은 이거를 정원에서 화초로 기르더라고요. 근데 이거 토마토는 해가 풀선이네. 해가 많이 있어야 되네. 뼘만 한 뼘만 더 길어 넓었으면 좋겠다. 조금 더 넓게 할 걸. 나무가 부족해가지고.